초등학교 때는 어땠나요? 초등학교 때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. 그죠? 지금 어좀 지금 많이 망가진 거지. 좀 내성적이고 내성적. 내성적이 말 별로 없고 네. 그냥 학교에서 튀고 싶지 않은 어떤 한 사람.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에 반에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뭐 선생님 담임선생님 정해지고 뭐 이렇게 한 명씩 일어나서 뭐 이름과 뭐 꿈을 이야기하라고 그냥 한 명씩 다 시키더라고요. 근데 막다 그때 이제 막 이순신 저 차례 때 저는 원래 그때까지도 그렇게 나대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그 존경하는 사람 물어봐서 서태지라고 그랬어요. 아, 진짜? 예. 네. 그래서 갑자기 그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. 컴백홈을. 네. 무반주로 1절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. 3분 동안 무반주로. 학교에서 튀고 싶지 않은 어떤 한 사람 숨고 싶다. 숨는 정도는 아닌데 그냥 존재하는 거죠. 존재. 그냥. 흑역사네. 흑역사가 아니었어요. 아, 그때 멋있었던 거야? 느낌이 막 졸라 멋있다까지는 아닌데 애들의 느낌이 뭔가 있다. 저 뭐지? 멋있다랑 좀 다른. 아, 이게 뭔가 있다. 아, 그러니까 뭔가 멋은 아닌데. 다른데? 제 뭔가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. 약간 좀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. 얘는 뭔가 아 거기까진 아니고 아니, 여기 다른 게 그냥 있다. 좀 약간 특이한데 특별한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를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뭔가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가장 난처했던 순간이 언제냐 물어보니까 배상훈 씨가 전화가 와서 시험 시간에 방구 꼈을 때? 아 맞아요. 이게 뭐죠? 걔 친구들이랑 완전 친해지기 전이어서 아직 저를 그렇게 막 나태한 모습 보여주면 안될 텐데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네. 시험 시간이 되면 보통 다 찍고 자거든요. 아, 그치. 자다가 방구를 낄 때가 있어요. 가끔.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남자부터 이렇게 1, 2, 3, 4, 5, 6, 쭉쭉쭉쭉 가는데 네. 저만 전학을 왔기 때문에 네. 맨 마지막 여자들 있는 줄에 마지막 자리인데 제 뒤에 그 친구가 있어서? 1, 2주 뒤에 여자가 한명더 전화가 제 뒤에 바로 여자가 네.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아예 딥슬립을 한 거예요. 딥슬립을 하고 그냥 푹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크게 거의 풍선 터트리는 수준? 그 소리에 제가 깼는 빵! 이래서 제가 딱 깼는데 심장이 졸라 빨리 뛰는 거예요. 바바바바바바. 학교에서 튀고 싶지 않은 어떤 한 사람 숨고 싶다. 숨는 정도는 아닌데 그냥 존재하는 거죠. 존재. 근데 느낌상 애들이 들었는데 막 공개적으로 웃진 않고 아, 그래요? 왜냐면 저랑 아직 안 친하니까. 아. 그래서 차라리 놀리면 네. 방구 켰다 이러면 네. 막 놀림 받고 나면 되는데 네. 애들도 뭔가 웃음을 참는 분위기고 웃음이 좀 그런가 뭐 이런 분위기 그 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. 쉬는 시간이 돼도 계속 심장 박동수를 유지한 채 계속 자는 척했어요. 그러다가 다음 시험 시간에 시험지 오면 뭔가 잤다는 듯이 시험지 받고 또 찍고 자고 마지막에 끝날 때다 끝났잖아요. 시험 다 끝나고 이제 뭐 조회 뭐 이런 거다 끝나고 막 이렇게 피곤하든지 가방에 이렇게 나가서 맞죠. 그것도 있다. 이거는 뭐, 중학교 때 아닌 것 같은데 어, 고등학교 때 어, 제가 그때 소니 헤드폰 뭐 이렇게 돈 모아갖고 저금통 들어서 이제 소니 헤드폰 샀어요. 끼고 이제 그 속내역 그 신호등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는 막 여고생도 막 엄청 있어요. 네네. 저도 있고 근데 음악을 듣고 우산 쓰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 한쪽 발에 이 뭐죠? 벙커? 벙커가 뭐야? 이뭐뭐뭐 이렇게 철판 대놓은 거 있잖아요. 뭐 도로에 맨홀? 맨홀 비슷한 완전 큰 맨홀은 아닌데 사각 뭐 맨홀 뭐 약간 그걸로 이렇게 음악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가 팍 들어간 거예요. 아 진짜? 한 발만 어 이렇게 됐어. 어어 여고생들 다 있는데 좋댔다. 되게 찌질하네 자기 나를 심취하고 있었는데. 어 이렇게 막 나왔죠. 겨우 다 까매질 정도. 어 너무 창피해서 어이 우산을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. 우산을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. 네네 얼굴에 그 마지막 끝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. 그리고 올라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개찰구까지 그거 그 우산 쓴 채로 이렇게 개찰구까지 물 뚝뚝 흘리면서 개찰구까지 가 있더라고요. 사람들이 막 뭐야 뭐 이래서 보니까. 제가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. 속내역 안에서. 뭐 아무도 많아요. 맞네요. 네. 정말 이상한 좀 짓거리 많이 했어요. 별로네. 약간 피곤한 타입이에요. 캐스퍼 라디오.